어제 오후 11시쯤 인천 서구 당화동의 한 5층짜리 상가 건물에 입주한 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입원 환자 등 58명이 대피했고 70대 남성이 대피 중에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. 불은 25분 만에 꺼졌지만 병실과 매트리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주산 1,3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은 입원 환자가 병실에서 스스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점을 수사 중입니다.